선서 전해드릴 말씀이었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합니다. 제 출석 요구서에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과정 특혜 의혹과 산하기원장 사태 종영 의혹이 신문요지로 적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입니다. 고발인 자유한국당이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합니다. 실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